나 담이 엄마야. 아, 저를 왜? 널 도와준 친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? 담이가 사라지면 영원히 비밀을 묻힐 줄 알았어? 학교에서 애 낳은 게 너라는 거! 잠시만요. 이거 방울이 얘기 맞죠? 한문이랑 같은 학교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럼 애를 낳은 게 방울이가 아니고 한문에 너니?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. 저 담이랑 하나도 안 친해요. 말도 섞어본 적 없고요. 거짓말. 담이가 사라지던 날 너랑 학교에서 다퉜다는 거 다 알아.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. 담이를 희생양으로 삼을 생각이었어?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짓을. 네가 그리고도 사람이야. 어떻게. 감독님 좀 말리셔야겠는데요. 아주머니. 여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.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. 뭐야 이말. 나가서 얘기하시죠. 아 어서와요. 너 같은 애는 배우할 자격 없어. 진실을 알았으니 네가 담이한테 한지 낱낱이 다 밝혀낼 거야. 두고 봐. 소름 끼쳐서 죄송합니다. 진짜 이게 뭐야? 어? 작가님. 작가님. 한문에 이거 진짜야? 이 소문 처음 아니잖아, 그지? 이거 우리 작품의 중요한 문제다. 그게 저... 오늘 리딩은 취소하죠. 아무래도 배우 교체할 일이 생길 것 같네요. 다들 돌아가세요. 담이는 전화 걸 때부터 왕따였어요. 처음부터 절 질투하고 시기했어요. 다 지어낸 얘기예요. 선배님, 절대 사실 아니에요. 괜히 저한테 분풀이하는 거예요.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, 네? 좀 놔! 맹랑한 거 난 처음부터 네가 싫었어. 더러워.